해리 스미스라는 투자자가 최근에 주식시장은 현재 인공지능의 승자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 승자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를 고른 것 같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결정이 아직은 이른 것 같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기술 기업에서 승자를 찾을 때는 성급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구도로 다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 AI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우리 네. 만날 때마다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감탄을 하고 진짜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이제 AI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많이 듣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 M7의 랠리. 그러니까 뭐 7개의 대장주죠. 그쵸, 현재. 그쵸. 물론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M4랑 나머지로 좀 그러니까 다 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빅테크들의 랠리 언제까지 되냐? 이거 가장 사실 제가 많이 받는 네. 질문. 최근에 뭐 최근에도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갔는데 이게 항상 떡밥으로 나오더라고요. 주제로.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갖고 계시고 뭐 아니면 이제 적어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어떻게 되냐? 아하. 뭐 같은 결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 두 회사가 어쨌든 소프트웨어의 대장주는 마이크로소프트인 것 같고 지금은 하드웨어의 대장주는 어쨌든 엔비디아니까 AI를 기준으로 하드웨어는 엔비디아가 대장주죠. 대장주고 네네, 대장주죠. 소프트웨어는 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죠. 네. 지금은 적어도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여기에 뭐 메타도 있고 뭐 또 있죠. 뭐 아마존도 있을 거고 뭐 구글도 있을 거고 어쨌든 얘네들이 언제까지 랠리를 할 거냐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떡밥을 계속 주거나 떡밥을 계속 못 주면 실적이 나와야 돼요.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에 대해서. 네. 근데 지금은 냉정히 말하면 떡밥 사이클이에요. 떡밥과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네. 떡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와우 할 만한 뭔가가 나오는 거죠. 와우 포인트. 네. 뭐 예를 들어서 코파일럿이 나왔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우와. 아니면 챗GPT 나왔어. 그치. 우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당장 실적이 안 나와도 그쵸. 이거 결국 우리가 쓸 거니까 라고 만족하잖아요. 기술 기업들이 항상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먼저 딱 선보이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첫 번째 와우했던 것들 우리가 와우했던 챗GPT라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인공지능 관련된 뭐 코파일럿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뭐 바드일 수도 있고 뭐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뒷단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꽂히는 그런 모습이 남아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오는 건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어쨌든 전 세계의 인력과 전 세계의 자금이 다 인공지능으로 갔거든요. 그럼 인공지능으로 뭔가 하려면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인프라는 무조건 엔비디아니까 지금은 쉽게 말하면 이제 건설 경기가 살아나니까 원자재가 가격이 그쵸. 뛰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건설하려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뭔가를 건설하려면 뭐 철도 있고 뭐 철광석도 있고 뭐 시멘트도 있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목재도 있고 그쵸. 그런 회사가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가 그걸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기들이 모고는 아니지만 어떤 인공지능과 관련된 뭔가를 뭐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회사니까 모두가 이제 엔비디아로 달려가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는 건 맞는데 그냥 제가 지금 보는 상황에서의 사이클은 계속 빅테크 실적들이 인공지능 관련된 게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그냥 제가 느끼는 건 딱 이 정도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3, 4 중에서 실적이 제일 좋아요. 왜냐? 지금 뭐 챗GPT 관련되거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뒷단에서 이제 자기들이 직접 돌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유저들이 쓰는 것도 많으니까 그냥 애저가 실적이 지금 제일 좋거든요. 세 개 중에서. 네. 딱 요 정도의 지금 효과예요. 물론 이제 이게 숫자상으로는 이게 확인이 되는 게 네, 그렇죠? 숫자상으로는 확인이 되는 게 지금 어떤 우리의 기대에 그렇게 만족시켜줄 수 있느냐. 물론 이번 분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4분기를 봤을 때는 그래도 시장은 좀 마이크로소프트는 만족을 했던 것 같아. 애저 그래도 성장률이 제일 높다. 나머지 아마존이나 구글보다 클라우드들 성장률이 가장 높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좋아해줬거든요. 네. 근데 뭔가 이것만으로 좀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서 클라우드에서 성장률 뭐 2, 3% 뭐 4, 5% 남들보다 조금 더 나온 것만으로는 살짝 부족하지 않나? 왜냐면 P/E 레이셔나 퍼로 보면 거의 올타임 하이거든요. 그쵸. 마이크로소프트도. 맞아요. 네.
그러면은 지난 10년간 올타임 하이를 뭔가 입증하려면 성장세가 뭔가 더 높다거나 뭐 아니면 이제 전면적인 제품 속에서 인공지능이 들어간다거나 이래 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코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쵸? 뭐 이거 전체 내 OS 위에 아예 혹은 오피스 위에서 코파일럿을 이제 더 써라라고 하면서 제품들이 이제 계속 런칭이 되고 그거를 이제 구독제로 하면서 가격을 더 올려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정말 호응하느냐 이게 좀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에 기반한 생성형 AI들은 얼마나 이거를 뭐 소위 말해 어덥션 하냐는 거죠. 사람들이 어덥션 하냐는 거고 이번 분기까지 분명히 만족하고 있는데 뭐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 요 정도 성장으로는 많이 시장에서 아쉬워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 실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된다. 클라우드에서 좀 성장 더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거네요. 말씀하신 대로 코파일럿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얼마나 정말로 업셀링이 될 거냐. 가격을 올리더라도 나 이거 써야 되니까 올려줄게 라고 할 거냐 아니면은 됐어. 뭐 그냥 나 있는 대로 그냥 파워포인트 쓰지 뭐 이런 식일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인공지능 제품들이 어떤 거를 사람들이 진짜 제일 많이 쓰냐 이런 거를 좀 봤을 때는 뭐 챗GPT는 너무 당연하고 그 외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캐릭터.AI라는 게 제일 많이 쓰고요. 혹시 모르실까봐 캐릭터.AI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캐릭터.AI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종 캐릭터들이 되게 많아요. 각종 뭐 철학자들도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 뭐 일론 머스크도 있고 했는데 실존 인물들도 있었는데 그 특정 캐릭터들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안의 캐릭터, 영화 안의 캐릭터. 어쨌든 그런 캐릭터들과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는 건데 이걸 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영화 허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영화 허도 어떻게 보면 그 가상 인물이잖아요. 네, 사만사라는 그 가상 인물과 대화를 나누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영화 허의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그거죠. 그 남자가 결국 그 AI와 사랑에 빠지는데 마지막에 너 혹시 나 말고 또 몇 명 있니? 그러니까 8,000명인가 있어. 그 동시에 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막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게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다 그래요. 그 캐릭터에 보면은.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애들이 이거 진짜 많이 쓴다는 거예요. 캐릭터다 AI가 챗GPT 다음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용성이. 저는 안 쓰는데 못 쓰겠는데 제가 못 쓴다고 해서 실패한 제품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많이 쓰고 있고 애들이 애들이 10대들이 그렇게 많이 쓴대요. 10대들이 뭐 애니메이션 뭘 얘기하고 귀멸의 칼라를 봤어. 근데 보고 나서 얘랑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걔랑 얘기하고 거지. 싶은 거야. 그래서 캐릭터가 얘랑 들어가서 귀멸의 칼라의 캐릭터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그 뭐 캐릭터 영화든 뭐든 보고 나서 아, 이 사람이랑 좀 더 얘기하고 싶다. 아 그렇군요. 그게 저는 약간 와 이것도 새로운 어쨌든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뭐 미드전이라고 해서 이제 그 그림 그리는 거 맞아요. 이런 것도 좀 많이 쓰는데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많이 쓰긴 쓰는데 아직은 AI로 돈 번 회사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제가 얘기한 한 3, 4개 정도밖에 아직 안 되거든요. 좀 더 많은 회사들이 나와야 AI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사례가 아직 몇 개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갈 길이 조금 멀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은 떡밥이냐 실적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떡밥 그러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한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와 대단하다 또 야 이것도 돼 계속 하다 보면은 아 그럼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좀 뭐 아니 다 아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되면 좀 이제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저는 결국에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은 기대감이 좀 더 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네네 지금은 좀 더 기대감이 센 느낌이 있긴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테크노 옵티미스트고 기술이 모든 걸 다 해줄 거거든요. 기술은 뒤로 안 가요. 뒤로 안 가요. 근데 중간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마음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치. 기술은 절대 뒤로 안 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대가 약간 더 앞선 느낌이 좀 솔직히 좀 있고요. 솔직히 기대가 좀 더 앞선 느낌은 있지만 네. 그래도 저는 만약에 뭔가 계속 나오면은 계속 나오는 걸 팔로우업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나오면 이건가 보다. 뭐 만약에 뭐 챗GPT의 준하는 올해 뭔가 또 하나 나왔어. 그러면 또 제 생각이 바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소 앞선 느낌은 있다. 혹시나 투자를 하신다면 그래서 뭐 차라리 뭐 M7을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지금은 언제 사람들이 실망할지 모르니 약간은 좀 기다렸다가. 약간은 보수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갖고 있더라도 좀 도망갈 준비도 해야 되지 않나? 아, 갖고 있대? 홀딩을 계속 하대? 근데 저는 귀찮아서 물론 뭐 저는 그냥 어느 정도 비율만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애플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뭐 네. 비전 프로 아까 얘기했지만 비전 프로 당장 실적에 반영 뭐 조금 되겠죠. 뭐 근데 뭐 엄청 인상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쵸. 근데 오히려 기대는 삼성이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갤럭시 S24 나왔잖아요. 맞아요. S24 나왔는데 일단 초동 판매량 초기 판매량 지표만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능들을 어쨌든 핸드폰에 넣었고 실생활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면 그 엔트리가 그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하는 시작점은 스마트폰 아니면 노트북이겠죠, 뭐.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맨 앞에 지키고 있는 그 수문장. 수문장은 결국 갤럭시 아니면 아이폰인데. 맞아요. 물론 뭐 다른 그 스마트폰도 있긴 하지만. 갤럭시가 먼저 포문을 열었고 이제 1월에 S24 나오면서 좀 신박한 기능들을 많이 넣어서 포문을 열었는데 애플이 다음 아이폰에서 뭘 넣을까? 뭘 넣을까? 그리고 이거 뭐 고민을 절대 안 하고 있을 회사도 아니잖아요. 그쵸, 뭐 다 그쵸. 아시겠지만 애플이 AI 관련된 회사를 제일 많이 인수했다 뭐 이런 지표들도 있긴 하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가 아시겠지만 뭔가 다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그치. 나오지 않는 회사고 비전 프로도 엄청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라고 맞아요. 요즘에 기사들을 보니까 한참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애플이 저는 그래도 적어도 삼성이 이번에 폼은 열었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아이폰에서는 뭔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스마트폰 판매량들도 조금 다시 반전이 될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 뭐 최근에 이제 애플이 그렇게 뭐 매출이나 특히 뭐 아이폰 쪽 그렇게 성과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애매했죠. 애매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성과가 조금 더 반전될 여지가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M7 중에서 좀 부진했던 회사 중에 이제 애플이 그쵸? 세 개가 이제 애플, 테슬라, 구글이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애플 반전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S24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은 스마트폰 다 있는데 뭘 또 사? 네. 그게 아니고 야 이거는 AI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살까? 이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포인트가 될지 셀링 포인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포인트를 AI가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실은 PC 뭘 또 사? 아니 AI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야 돼. 이런 게 이제 먹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항상 그게 아이폰도 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밈들이 있냐면 아이폰 3, 4, 5, 6 나왔는데 뭐가 바뀌었냐? 그치. 항상 그걸로 까이거든요. 맞아. 근데 셀링 포인트가 하나 생긴 거야 이제 드디어. 그쵸, 오랜만에 그쵸. 정말 오랜만에 생긴 거야. 셀링 포인트가 하나 생겼어요. 옛날에는 뭐 카메라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디스플레이가 레티나니 더 선명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셀링 포인트가 하나 더 생기긴 해서 아이폰 판매량이 좀 저는 오히려 기대해 볼 수 있다. 삼성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애플 나쁘지 않겠는데 근데 주가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실망하네. 뭐 실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애플은 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보면은 이제 흥미로운 경쟁 구도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재밌는 게 이제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AI를 가지고 좀 뭔가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가 먼저 치고 나갔잖아. 구글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어서 그쵸. 이거를 어디다가 좀 쓰게 해야 되는데 삼성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쪽이 이제 붙은 거지. 네. 근데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또 누구한테 뭘 해야 되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근데 이런 입장이라서 과연 애플이 이런 그 구도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도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그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제미니 울트라 그러니까 저기 구글의 제미니 울트라가 그러니까 촬영 시간 기준으로 아마 이게 영상이 제가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수요일 날 공개한다고 그랬거든요. 미국에서 미국 시간으로. 근데 아직 이제 미국 시간이 수요일이 아니에요. 네, 지금. 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서 재미있는 울트라가 이제 대중에게 공개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내부 공개였는데. 근데 뭐 저도 바로 쓸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재미있는 울트라가 정말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고. 또 벤치마크 점수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그럼 또 구글이 어느 정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할 준비가 됐는지를 아마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그 아마 그 하루 정도 지나면 그런 생각을 좀 있긴 있습니다. 단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M7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지금 치고 나가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엔비디아 뭐 다 좋은데 좀 쉬어가고 있는 애플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쵸. 구글도 얍잡아 보지 마라 이런 그쵸, 정도의 그쵸. 톤인 것 같네요. 그렇죠. 구글도 좀 얍잡아 보지 말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잘 나간 애들 좀 워머하는 싶은 그쵸, 마음과 그쵸, 그쵸. 거꾸로 너무 힘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맞아요. 보면 약간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말 슈퍼 TMI지만 그 당호다라는 교수님이 네. 어제 유튜브 어제 CNBC 나와서 자기가 테슬라 샀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당호다라는 교수님이 테슬라를 사셨군요. 네네 네. 며칠 전에 그래서 자기가 한 180불쯤에서 샀다면서 당호다라는 교수님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호다라는 엔비디아는 팔았잖아 그래가지고 엔비디아는 팔았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엔비디아는 네. 그러니까 그분 스타일이 딱 그렇더라고요. 빅테크 위주로 플레이할 때는 많이 오른 거는 빅테크 좀 중에서 줄이고. 많이 판 거는 좀 처리하시고 아하. 자기가 보기에는 애플이랑 테슬라는 애플은 현금 창출 능력이 어쨌든 제일 꾸준한 회사인데 그쵸. 지금 이렇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다. AI 보여준 거 없다고 좀 한 것 같아서 좀 약간 좀 저평가 시장에서 받는 것 같고 테슬라도 뭐 당연히 뭐 전기차의 집이뿐만 아니라 뭐 AI에서. 뒷단에 붙은 것까지 생각하면은 뭐 다모다는 교수님이 갑자기 또 테슬라를 샀다고 선언하셔가지고 그러게요. 좀 최근에 이제 봤던 이런 빅테크 관련된 이슈들 중에서는 좀 재밌었고 근데 그 은근히 단기적으로는 다모다는 교수님이 잘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계속 맞아요. 네, 뭐 자기가 뭐 산다 막 이렇게 빅테크들 중에서는 항상 좀 나쁘지 않았어가지고 한번 우리 그때 보셔도. 미국 가서 뉴욕에서 한번 만나려고 했다가 실패하긴 했지만 네. 그죠 다모다는 교수님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근데 그 뉴욕에 보면은 거기 다 월가랑 가깝잖아. 그쵸. 자기 후배들 제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맨날 물어보지 않겠어요? 테슬라 살까? 하면서 얘기할 사람들 많겠죠. 얘기할 사람 많겠죠. 야 나는 샀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샀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기의 그 제자들이 다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 다 있을 테니까 그런 생각 좀 해보는데 흥미롭네요. 테슬라를 샀다라는 포인트는. 그리고 그냥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재밌었던 네.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테리 스미스라는 투자자가 최근에 테리 스미스 네, 테리 스미스라는 분이 누구냐면 약간 영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영국에서 가장 좀 오랫동안 투자하시면서 가장 성과가 좋은 투자자인데 이분이 최근 그 투자 레터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좀 써서 저는 좀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네.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주식시장은 현재 인공지능의 승자를 찾는 데 좀 집중하고 있고 그 승자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를 고른 것 같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결정이 아직은 이른 것 같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기술기업에서 승자를 찾을 때는 성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줬어요. 자, 우리는 마이크로칩,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반도체 칩 시장에서 최고의 승자가 될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회사는 인텔이었어요. 아. 근데 지금 뭐 인텔,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쵸. 네, 인텔이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이제 그 인터넷 연결해주고 뭐 이런 서비스 하던 회사는 AOL이 가장 잘 될 거라고 미국에서는 생각했었고. 아. 핸드폰 나왔을 때는 노키아가 가장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사라졌죠. 네. 스마트폰 중에서는 블랙베리가 제일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아. 검색 엔진 중에서는 야후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 그리고 SNS 중에서는 마이스페이스가 제일 잘 될 거라고 예전의 시장은 생각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딱 느낌이 없어진 건 없어졌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잘 실패해 그러니까 시장에 처음에는 주도권을 잡았지만 이게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새로 나도 할 거야 하면서 구도가 이제 순위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성급하게 보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지금의 이 시각에서만 갇혀 있는 거는 조금은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구도로 다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저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어떤 기술을 막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네. 알고 보니까 막 인공지능에서 엄청 핵심 기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 막 재편 바뀔 될 수도 있으니까. 있거든요.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처럼 뭐 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않겠지만 뭐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그렇게 되진 네. 않겠지만 뭐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순위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론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번 AI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데이터와 돈인데 이 돈이 많아야지 이걸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빅테크 말한 데가 없다 이런 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충분히 뭐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뭐 공감을 갑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뒤집어지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구도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에 더 확신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단태님 오랜만에 나와주셔가지고 비전 프로 사용기는 아니지만 아주 자세한 리뷰기 플러스 AI 기업들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태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